너무 재밌어요. 전 너무 만족스러워요. 명문대죠. 저의 이름은 전현선이고요. 써니라고 부릅니다. 패션의 완성은 옷이죠. 패션의 완성은 옷이다. 옷은 한 사람 이미지를 변화시켜주는 가장 쉬운 도구라고 생각해요. 얼굴은 방점. 저는 패션 마케팅 소속 18학번 김현수이자 1968군단 60기 김현수입니다.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멈춰. 학군단 패션과 최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패션은 유행이란 뜻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유행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그 유행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제안드리는 부분에서 다른 마케팅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뭐가 유행인가요? 여름에. 올해 여름. 오 시원해. 오 차가워. 얼음물에다가 꺼냈다가 싹 뺀 것처럼. 아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상품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디자인에도 관여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유통 경로, 여러분들이 팔 장소. 패션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그 드로잉이나 시스터 위주로 하고 마케팅은 이론 위주로, 그리고 디자인이 비실기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거든요. 3년 동안 지내온 바로는 너무 재밌어요. 패션 마케팅 트랙 전공을 살려서 지금도 명품 관련 의류들을 많이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의류 한 벌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의류를 계속 사고 팔면 다섯 벌을 접할 수 있죠. 무야호! 무야호! 멈춰! 저에게 패션 마케팅이란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패션 머천다이징 프로세스라는 수업에서 조마다 한 브랜드를 맡아서 브랜드에 어울리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어요. 조원들끼리 회의하면 항상 말이 물음표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마케팅은 맞춤표나 느낌표보다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수업이 조금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생이 좀 심해요. 학기 말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복 구성이나 옷 만드는 과목을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근데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원단을 직접 구해와야 된단 말이죠. 저희는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뭘 사야 될지 말을 못해서 막 여쭤보거나 이러면 가끔씩 무서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마. 야! 마케팅 트랙을 졸업하면은 여러 분야의 패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사실 마케터의 영역이 너무 넓어져서 어떤 분야라고 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바잉 MD나 영업 MD 같은 머천다이저를 우선. 제가 생각하는 MD란 뭐든 다 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믿고 다 산다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패션 마케팅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때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상력 아시죠? 명문대죠.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산하 멈춰. 여기까지 할게요.